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숨지게 했던 강력범들이었는데 조주빈은 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그럼 지금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를 연결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자, 김상민 기자, 먼저 경찰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. 네, 경찰 내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걸 막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,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의자 인권 침해와 주변인의 2차 피해 문제도 검토했지만 그런 사유들로는 신상 공개를 막지 못할 만큼 조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. 경찰은 조 씨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데다 영장이 발부돼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모두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들이었는데요. 조 씨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. 그럼 경찰이 내일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할 때 조주빈이 그럼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 건가요? 네, 현재 조 씨는 이곳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. 경찰은 내일 아침 8시쯤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포토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포토라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. 하지만 내일 조 씨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. 조 씨는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갔을 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는데 내일도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겠다면 경찰이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SBS 김상민입니다.